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도 원래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룬테라라는 롤을 기반으로 한 약간 카드 게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 클로즈 베타를 신청해서 했는데 옆에 보니까 모바일 롤 베타 신청이라는 게 그때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장난식으로 눌러놨는데 오늘 저녁에 알람이 왔습니다. 드디어 모바일 롤이 출시가 됐다고 저한테 플레이를 한번 해보라더라고요. 요거 뭐다? 조회수 냄새가? 쿵쿵 난다. 저도 사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버 4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 브론즈 1인데 모바일 롤도 내가 약간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모바일 롤 리뷰를 잠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오늘 컨텐츠가 좋다면은 정규 컨텐츠 편성 딱 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름은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야생의 당김 이런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리프트 정확하게 뜻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턱 리프팅 실로 막 당기는 수술을 했었거든. 일단 친구창 같은 경우에는 롤 친구창을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습니다. 대전 체크해서 일단 AI 한번 가볍게 돌려볼게요. 저 피창 뭐야? 피창 뭐야? 로테이션도 나름 있고 뭐 피창도 나름 있고 그럴듯해요. 이게 튜토리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룬 같은 건 다 있고 순간이동은 없네. 약간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는 거 봐서는 외국에도 지금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챔프가 전부 구현이 돼 있나?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 릴리아, 요네 뭐 요 정도까지만 있어도 다 있는 거니까. 자, 일단은 조금 뭔가 흐지부한 중국형 양산 게임, 아 중국 게임 맞구나 이제. 어쨌든 중국 게임의 느낌이 나는데 상점이 이렇게 뭐 아 이렇게 있네. 지크의 융합사라고? 서포템이 따로 없나? 서포템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서포템은 따로 없고 가격도 롤이랑 다르네요. 나 가볼게요. 미니언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나온다. 모바일 게임이니까 어쨌든 좀 빨리빨리 플레이 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해본 AOS들의 약간 그 특징이 뭐냐면은 스킬을 그냥 똑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타겟팅을 해줘. 스킬을 보통은 지가 알아서 타겟팅을 해준다. 그렇게 그게 되게 좋은 점. 그냥 저마도 그냥 굳이 이렇게 딱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약간 제일 유리한 애한테 잡아줘요. 그 불츠 같은 캐릭터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치크랩을 하려면 당겨야 돼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딱 그냥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당겨준다. 그러니까 손이 조금 딸려도 운영만 잘하면 게임이 될 수 있다. 지금 근데 보시는 분들이 이게 롤이라고 생각해서 허접해 보이지 폰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보상이지. 폰으로 롤을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끌어주고 올려주고. 자, 물속 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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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온. 라바돔 바로 간다. 자, 궁 빠 빠 띄우고 점화 빠 전령 전령 똑같겠지 뭐. 뒤에 그거 생기고 그니까 좀 있으면 잼민이 밭이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억제기랑 이런 게 없고 바로 그냥 그거다 넥서스다. 약간 빨리빨리 그냥 쓰게 말하고. 요까지 일단 튜토리얼 한번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데? 재밌는데? 크게 기대를 안 한다면 나름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 챔프 한번 볼까? 자, 챔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소라카, 바이, 뭐 아우솔, 진. 그니까 올챔이 다 구현되진 않았네요. 올챔이 다 구현되진 않았는데 있을 만큼 있어요. 이제 진짜 본 게임 한판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자. 저는 그러면 아리! 아리 한번 해보자. 그래, 이지야 폰 바꿔라. 역시 롤은 롤이다. 이 그죠? 야, 근데 애들이 좀 잘해. 인성질 바로 나오죠? 야, 잠시만, 이거 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짱나게. 자, 잠시만 간다. 매큐 점화 받고 한 대 받고 한 대 받고 전멸 한 대 더 끝! 커트! 너무 쉽고 소소이지. 내가 알기론 CS를 굳이 안 먹어도 그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거든. 요쯤에서 와드 하나. 아, 와드 박는 게 어렵네 생각보다. 자, 뭐 쟤는 거의 죽었다 봐야죠 사실. 이제 매우 간데 맞추고 이리저리 땡기면은 그냥 죽어. 오! 아, 뭐 한번 살아 돌아오라고. 한번 연습하고 오라고.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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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롤도 롤은 롤이다. 그냥 막 갈기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러고 알려드릴라고. 아, 1킬 1됐으니까 괜찮아. 야, 우리 팀 그부가 해결해 줄 거야. 그냥 커트! 오, 록스 왔죠? 아, 딜 뒤지죠? 감당 안 되죠? 자, 대포 죽는 순간 네 목숨도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가서 이제 아무것도 못 맞췄네? 아, 쟤 잘하네. 이제 약간 메커니즘을 파악했나봐. 매운맛 맞춰주면 잡는다! 우리 팀 정글 인정. 아, 럭스는 잘하는데 같은 팀들이 못하네. 야, 깝치지 마라. 깝치지 마라. 형님 빼다. 자, 그부야. 와, 그부야. 지금 밤에 괴물 때가 아니네. 그부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짠! 짠!
팀 플레이 이게 롤 완벽. 그부 욕먹는 거 구경하러 가자. 아. 용이 벌써 먹어진다고? 용이 생각보다 야하다. 드래곤 사냥꾼 용 버프도 있는 걸로? 대생님 그거 전부 AI인데요. 항복! 야 항복한 게 어떻게 AI냐. 카일서렌 죽여버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모바일 롤, 새로 나온 모바일 롤에 대해 가볍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